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국회 총장님께서 명예선교학 박사를 추천해 주셨을 때 처음에는 민망한 마음도 들고 부족한 제가 그리고 아직 미령한 제가 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때 김 총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학위가 앞으로 육목사의 선교사에게 무기가 되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저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마음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고 큰 격려가 되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를 위해 이곳까지 와주신 닥터 맥베리 박사님께 그리고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축하와 기대 속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담대히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별히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과테말라의 목사 안수식 및 치코 지역 어린이 사역을 위해 출발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